어, 이거 저기 아니에요? 폐물 같은 거 아니에요? 그 아니, 정화 아직 결혼 안 됐으면 폐물이야. 아니, 그러니까 그렇지. 그러면 어쨌든 폐물은 아닌 거 같고 어? 약간 지금 도자기 그런 거야. 아, 이게 꿀단지 아니야, 이거. 맞춰 봐요. 꿀. 요즘 막 꿀 빤다 그래 갖고 그거 아, 꿀 아니에요? 요강이라 그러기엔 너무 작죠. 아! 이게 요강이면은 너무 겨냥을 잘해야 돼. 아니, 딱 펼쳤는데 메론 아니야, 메론. 아니, 아니야, 이렇게 펼치면서 아, 저 과일 좀 드세요. 아, 근데 되게 귀할 것 같은데 왜냐면 약간 도자기 비슷한 그런 거야. 이거 갑오 이런 겁니까, 갑오? 이게 그래도 한 30년 아니, 묵은 거지. 30년? 30년. 여기 진품 명품으로 가세요. 여기서 그런 거 잘. 저희가 그런 거 감별하고 이거 안 합니다. 그냥 진품 명품으로 가서 거기서 감별하고 오세요. 30년 아니, 된 겁니다. 30년. 봅시다. 아주 30년입니다. 푹 30년. 30년. 뭐야? 뭐지? 짜자잔! 어, 항아리다. 먹어봐. 어, 귀여워. 아, 뭐야 이게? 어? 된장이야. 이런 된장. 이 된장을 왜 가? 뭐 하시는 거예요? 된장하죠? 우리 된장도 받아야 돼 이거? 어, 된장 냄새. 이거 30년 된 거라니까. 아니, 처음에 네. 이제 이 된장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. 93년도에 이제 앨범과 영화가 동시에 눈동자 어 개봉되고 어. 맞아.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도에 가야 한다랑 눈동자가 이제 세상에 나오기 전에 기자분들도 만나고 이제 막 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네. 인사하고 뭐 신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신문사도 다니고 그때.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사를 신문사 찾아갔어. 인사 다녔어. 그러니까 신문사가 사진 찍고 또 복도에서도 막 사진 찍고 TV 가이드 이런 거. 그래. TV 가이드 뭐 무슨 신인들은 뭐. 가서 이제 인사를 했단 말이야. 근데 어떤 기자분이 좀 높으신 분이었는데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. 근데 아 제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. 엄정한 너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그런 말을 한다고? 어, 내가 듣는 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? 그 악담인데? 너무 내가 막 크게 될 만큼 막 정말 출중하게 예쁘거나 뭐 멋지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상처를 받았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. 어,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해요? 가만히 있죠. 어떻게 총으로 쏴요.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? 이럴 수 있잖아. 그건 안 되죠. 아, 그 절대. 당시에. 나는 또 그런 말 또 아예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. 그 당시 그게 안 돼. 듣고 되게 막 좀 다운됐겠네. 어 초반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첫 앨범 나오고 계속 나는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어, 몇 년 전에 내가 대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탄 적이 있는데 네. 그때 상대 김상경 배우가 이번에 엄정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타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고 인터뷰마다 얘기를 한 거야. 그래서 그게 떠오르는 거야? 어, 그 배우는 그 말을 모르는데 아 되게 다른 장인데 다른 장인데 다르지. 정말 이게 응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힘든 마음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난 두 가지 다 들었다. 이런 오. 근데 나도 궁금한 거 있어. 장 지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나도 궁금해. 장을 불에 장을 손에 묻혀서 지지는 거야? 장이 아마 손바닥을 의미하는 것 같고. 아, 이 장이 아니고. 네, 뭐. 아, 손장인가 보다. 그치? 아, 장풍할 때 이 장이에요? 아, 그런 어, 손장인가 보다. 뭐, 아,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된장이나 이런 걸 손에 바르고 나도 불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장을 지진다. 난 그런 생각했어. 손가락에 장을 없어. 이거 가져가야겠네. 그래서 그 장이 아닌가 그래서 봐. 손이 못 쓰게 된다. 그런 느낌 있잖아.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잖아. 아니 근데 그분은 그 후에 마주친 적 없어요? 그때 한 1, 2년 지나고 이제 방송국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지. 아. 반갑게 어떻게 인사를 할 수가 있나? 아, 반갑게 인사하기보다 어, 나 잘 됐어요.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. 복수심 막 이런 건 아니었던 복수심은 것 같아. 아니더라도.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미래에 대해서 좀 두려워질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말로 그래도 내가 잘 돌파해 온 것 같아. 그렇지. 그거 그분 기억하지 않을까? 기억하지. 어, 기억하시겠지. 기억하지. 그분한테 한마디 하세요. 어, 누구든 어떤 사람에게 미래를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. 그래. 맞아. 누구에게든 응원을 해줘야 한다라는